오늘은 다이소 여행용 파우치 살펴볼게요. 세면 파우치와 치약 칫솔 세트, 그리고 여행용 미니 샴푸, 종이비누도 구입했어요. 펜션에 도착했어요. 화장실이 무척 좁고 허름하네요. 새 비누 대신 공용 비누만 있어요. 뭔가 찝찝하죠? 샴푸도 마찬가지예요. 오래돼 보이네요. 바로 이럴 때 여행용 파우치가 필요해요. 수건걸이에 고리를 걸고 버클을 풀기만 하면 한 번에 쫙 펴져요. 나만의 종이 비누, 치약 칫솔, 샴푸를 챙길 수 있어요. 파우치를 걸기만 하면 끝이에요. 바로 꺼내서 쓰면 되니까 세면도구 놓을 자리가 굳이 필요하지 않아요. 거리식 파우치가 없으면 변기 뒤에 올려둘 수밖에 없어요. 종이 비누부터 써볼게요. 손가락으로 한장 꺼내줍니다. 손으로 쉽게 찢어지고 촉감은 부드러워요. 아이한테 사용해보라고 했더니 자기도 모르게 세면대 위에 종이 비누를 놓았네요. 이웃으로? 만일 물기가 있으면 쓰기도 전에 비누가 녹아요. 물을 살짝만 뿌리면 비누가 거의 투명해져요. 처음엔 거품이 잘안 나지만 와우. 계속 문지르면 하얀 거품이 충분히 생겨요. 비누에서 은은한 라벤더 향이 나요. 한 장으로 딱한 사람 쓰기에 적당한 것 같아요. 비누가 손가락에 뭉칠 수도 있어요. 종이 비누가 물에 워낙 잘 녹기 때문에 꺼낼 때는 꼭 마른 손으로 하셔야 돼요. 칫솔은 새 제품인데도 잇몸이 부담스럽지 않게 모가 부드러운 편이에요. 미끄러지지 않고 잡을 수 있게 손잡이는 고무로 처리돼 있어요. 치약은 호불호가 크게 갈리진 않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취향 따라 다르겠죠? 파우치에 보관하시면 되는데 칫솔 케이스 어디 갔죠? 다이소에 있는 많은 제품들 가운데 한참 고민해서 고른 제품인데 파우치에 넣을 때 보니까 케이스가 안 들어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파우치 사이즈 이따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칫솔 케이스 구멍이 커서 이걸 골랐는데 아쉽습니다. 샴푸는 국산 제품이에요. 포장 디자인 예쁘고 휴대성이 좋아서 마음에 들어요. 한 개에 6g, 손에 짜면 이 정도거든요. 샴푸 많이 쓰시는 분들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샴푸 디자인 때문에 파우치가 툭 튀어나오는 건좀 거슬렸어요. 욕실에 걸어놓고 쓰는 제품이니까 청소기로 물좀 뿌려볼게요. 물이 뚝뚝 떨어지도록 충분히 뿌려줬어요. 2시간이 지났어요. 겉보기엔 물이 꽤 마른 것 같네요. 메쉬 소재라 물이 확실히 잘 빠져요. 샴푸에만 물이 조금 남았어요. 다른 곳도 비교적 깔끔하게 물이 마른 모습이에요. 뒤집어 보면 파우치 겉면은 물을 흠뻑 뿌려서 그런지 아직 다안 말랐어요. 물이 파우치 밑으로 모인 흔적이 남아 있어요. 어느 숙소를 가든 세면도구를 놓을 별도 공간도 필요 없고, 파우치 하나만 챙기면 뭐 하나 깜빡하고 빠뜨릴 염려도 없으니까 좋아요. 파우치 크기는 가로 16cm, 세로 세 칸은 위에서부터 6, 12, 그리고 9cm 정도예요. 이런 불행이 없도록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이소 리뷰왕이었습니다.